서울시가 캠퍼스타운 사업을 진행할 대학가 13곳을 선정했습니다. 캠퍼스타운은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에 서울시의 지원을 더해 만드는 대학가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우선 사업으로 고려대와 함께 안암동의 창업문화 캠퍼스타운을 만들고 청년 창업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가용 자원을 활용해서 청년 문제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방안을 제안하면 서울시는 행정재정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소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 말씀드리는 13개 대학 우선 선정했고요. 앞서 서울시 내 30개 대학은 주변 대학가와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각기 다른 캠퍼스타운 설립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와 함께 이를 심사해 경희대, 광운대, 서울대 등 13개 대학을 1차 사업지로 선정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대학의 캠퍼스타운은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마련해주고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청년 창업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각 대학에는 3년 동안 최대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1단계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17개 대학은 2018년부터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는 창업 육성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화, 주변 상권 활성화, 지역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 타운도 내년에 3곳을 선정하고 추후에 10곳 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캠퍼스 타운 사업에 모두 1,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